지금 셰피 코치 표정 보세요. 이겼다 이거예요. 지금 유니콘 어디로 가나요? 정글나르? 정글나르예요? 는 정글멍커이 바꿨어요. 정글나르예요. 정글나르 정글나르 마오카이 정글이 아니에요. 정글나르예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SK게이밍이 블루 정글나르를 꺼내는 유니콘 서브러브가 레드사이드에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어느정도 손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면에 한번 이거 표식 걸렸거든요. 자 하지만 나르가 스페스캔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정면 약간 위험했어요. 하지만 하일리생이 넘어지면서 이거 중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잡히겠어요. 하일리생이 킬을 기록합니다. 자 일단은 강타 썼습니다. 키퀸 자 프레디 살아갈 수가 없죠. 전멸도 없어요. 비전 강타 써도 안 잡을 수 있죠. 피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멸 피도 거기다가 우와 나르 궁극이 연기한 깔끔했어요. 버덕스도 위험해요. 전멸 프레디 오리아나가 과연 죽여먹을 했어요. 죽였습니다 유니콘 서브. 우와 이거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요. SK게이밍 자, 젤이 전멸이 CT 버기만 끊겼어요. 자, 앞에서 잘 시간 버텨주고 있고 오리아나가 지금 킬을 주워담고 있습니다. 비즈 처치가 계속 앞에서 킹 해주고 있고 LA 2도안 킬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역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자, 오리아나 충격파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이거 상황 봐야겠죠? 폭스! 자, 충격파까지 들어가면서 폭스가 살아갈 수 없죠. 아 이거 하이리생 불었어요. 거기에 프레디까지 위험합니다. 궁극기로 연계 들어가고요. 프레디 잡아냈습니다. 버럭 연계까지 깔끔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가져갈 수 있죠. 바로 먹게 되면 주도권 다시 유니콘 서브가 그런데 거예요. 렉사이가 반턱 쪽에 업체이 터 밀려갑니다. 자 여기서 렉사이가 밀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백도 미니언이 많기 때문에 일단 바텀 억제기는 밀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엘리트는 일부러 시간 버는 거예요. 하지만 묘벽 슬로우 걸어놓은 거 뒤틀린 시작이었다. 버벅스 그리고 억제기 못 밀었어요. 집으로 가는 거 맞긴 했습니다만 억제기를 못 밀었습니다. 스매스 킬러 드래곤 가져가야 되는데 포기만 안 돼요. 포기만 안 돼요. 대복이 누구 뒤틀린 전쟁. 오 시바나가 대복부터 영으로 시바나가 넘어가고 있는데 빠르게 집으로 기어 막으면 이거 얘기 몰라요. 이거 경기 끝날 수도 있어. 집 막아야 돼요. 스매스킨 자 기어 잡고 있다. 보기보까지 이거 몰라요. 이거 경기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안 되겠다. 그냥 전진하자 이것도 엘리지 눕었어. 자 시바나 지금 빨라요. 자 일단 절권 들어가고 아 마법가 테레포트 자 수강이다 넘어갑니다. 막아야죠. 빙서서 체력을 먹었습니다만 다시 들어가고 복스가 빙서 물고기로 가는 쉴드 다시 버티고 있다. 자 이거 지금 시바나가 계속해서 버텨주고 케이틀린 아웃됐거든요. 이거 시간만 버티면 돼요. 자 렉사이 반대편을 넘어갔습니다. 바텀라인 경계하려고 넘어갔고 자 아 슈퍼미니언이 일단 막아줍니다. 이게 왜냐면은 여기서 지면 3-4위 전이고 이기면 결승전이거든요. 그렇죠.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 여기서 버덕스 팬덴 두 개예요. 자 이전에 유령 무기가 두 개입니다. 팀 리퀴드의 키스 선수가 그렇죠 쌍 유령 무기 들고 그냥 다 씌워보고 다녔거든요. 자 지금 일단 서서히 자 정당용한 피고 들어갑니다. 어 이거 스매스맨에 들어갔어요. 그쪽도 너무 허망해 빠졌죠. 브리디가 들어갔을 때 충격파 복스가 지나들고 있습니다. 버덕스가 프리즈 놓고 있어요. 케이틀린 버덕스 살았어요. 여기다 피키스 앞에서 시간 끌어주고 전멸로 끝났습니다. 이거 끝났어요. 유니콘 서브 가야죠. 챌린저스 시리즈부터 승격 강등전 거기에 LCS 스프링 시즌까지 직선으로 쭉쭉쭉 고속 성장하는 유니콘 서브는 여기서 승리를 1위 팀인 SK게이밍을 잡으면서 결승전으로 직행합니다.